네. 장대장TV의 장대장입니다. 자, 어, 얼마 전에 제가 삼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을 국토부에서, 어, 한세개 지역을, 어, 공모 선정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에, 개발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긴급속보로 어,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자, 오늘은, 어, 이섯개 신도시의 서열. 저는 서열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서열을 알려달라. 어디가 서열이 높냐. 어, 서열을, 어,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저, 지금 오늘은 일단은 그 서열이라고 하면은 그 신도자 생계 지역의 시의 전반적인 평균 아파트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분양가라든지 주변지역의 분양가, 어, 또 뭐, 어, 그 현재 우리가 좀 부동산을 볼때 이제 인구수의 변화, 가구 수의 변화, 뭐 이런 부분도 많은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또 중점적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뭐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가 어디인지 그런 부분들까지 아주 세심하게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천 계양이 바로 이 김포 공항의 근처고요. 바로 분천 대장지구도 거의 접해 있습니다. 거의 가깝게 있고요. 어 지금 이제 창릉지구죠? 창릉 지구가 보면은 이제 거의 그어 옆에 뭐 삼송이라든지 또그 대곡역에 가깝기 때문에 일산 지금 신도시보다 는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일산에 사실 분들이 반발이 많았고 어 사실상 집값이 집값을 이 지금 삼기 신도시 창릉 지구 때문에 어 일산에 지금 일기 신도시가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자, 어또 여기는 이제 남양주 왕숙지구죠. 66,000가구가 들어서는 바로 여기는 이제 다산신도시가 옆에 있고, 또 하남 미사가 어, 여기죠. 이제 하남 교산이죠. 32,000가구가 들어서는 게 하남 미사랑 송파, 하남 위례랑 그 사이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과천의 최천가구 정도는 바로 어, 이 강남의 서초 강남권에 가깝게 있다. 자, 어, 먼저 이 내용들. 늘어 지금 머릿속에 이 지도 우리가 그 부동산을 잘하려면 이 지도를 자주 봐야 됩니다. 지도를 자주 보고 시세가 어디가 높고 어디가 또 올라가 있고 떨어지고 있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우리가 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요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어 오늘 이 지금 말씀드릴 이 지역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 시세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향후의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은 또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섯 개 지역 탑6 중에 랭킹 6위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탑6 중에 랭킹 6위는요, 네 개항 테크노밸리입니다. 지금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항 테크노밸리가 이 다섯 개 중에 꼴등이다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인천의 시세가 지금. 어 제일 낫다는 거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개항지구 인천이 지금 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수가 295만 명입니다. 295만 명 대략 그 정도 되고 가구수가요. 어, 112만 가구 정도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 방송을 하면서 이 다섯 개 지역의 인구추이 인구변화, 가구추이 이런 것도 통계를 가지고 일반 뭐 이게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통계 우리가 유료로 지금 받아놓은 통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를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이 지금 분홍색이이 전체입니다. 인천 평균이 3.3 제곱미터당 지금 857만 원입니다. 2019년 4분기 현재, 어, 지금 여기가 그 노란색이 85 제곱미터 초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3평형, 34평형 초과입니다. 초과. 그러면은 왜 여기가 대부분 보면은 지금 전국이 다 중대형은 평단가가 낮은 게 일반적인데 왜 인천광역시는 어이 중대형이 대형이 평단가가 높을까요? 제 질문에 대답하시는 분들이 한1%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아요. 1%. 아 속상하네. 자. 송도 신도시 때문이죠. 왜요? 송도 신도시는 35평형, 37평형, 38평형, 39평형, 이렇게 맞습니다. 40평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당가로 따지면 은인천의 대부분 뭐 20년 된 아파트들이 있는 그런 데보다는 평당가가 높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어, 깨알팁입니다. 깨알팁. 자, 인천광역시가 그래서 평당 전체가 평당 85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다섯 개 주역 중에서는 탑 5로 제가 분류를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검, 지금 개항지구가 들어서 이 서구의 실거래가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서구는 전체가 더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평당 600만원도 안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만큼 이 서구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고. 거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르지 않은 게 아니죠. 이 보세요. 평균으로 보면 떨어졌습니다. 엄청 떨어져요. 2019년 2분기 이하. 자, 이 원인은 자, 뭐겠습니까? 인천에 검단 신도시가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신규 수요들이 그쪽으로 다 빨려 들어간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신규 분양가가 그 지역의 구축 구 아파트까지 끌어올립니다. 강남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 서울권 아파트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수요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갖다 그냥 흡수해 버린 거예요. 예, 구축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새 아파트로 분양받으면 거기는 다른 사람 채우지 않는 채우지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팔고 나가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원인이라고 보면 돼. 이게 대부분은 지금 보면 평형대가 이런 평형대죠. 지금 어. 중대형만 빼고 왜 아무튼 그 안에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가 들어설 지역이 상기 신도시 중에서 현재로는 현재로는 어, 좀 순위가 낮다 아, 제가 꼴뚜기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자존심 상해 상하겠어요 예 말이 막 더듬어지네 더듬어지죠 <laughs> 갑자기 톤이 너무 잘 통이 되는 것 같아 <laughs> 자이 보면 저는 기포 한강 신도시를 봤는데. 김포 한강 신도시는 더 뒤쪽에 있죠. 예. 인천공항 그, 어, 김포 공항 철도로 가면은 지도상으로 볼때 지금 이 계양지구가 훨씬 공항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계양지구는, 어, 나중에 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그 공항까지 가는 뭐 인천 지하철 2호선이라든지 3호선이라든지 이게 연계되고 또 뭐 5호선 연장선도 뭐어 옆으로 지나서 올수 있고 또어 9호선 연장선도 가까운 쪽에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 좀그 가까운 쪽에 좀 포진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김포 한강신도시 인구수는 44만 명 정도 되는데 가구수가 약 15만 가구가 좀 넘어갑니다 이게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분석할 때는 인구수라는 이제 가구수 특히 부동산은 인구수보다는 가구수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구수를 좀잘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여러분들 뭐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김포 한강신도시의 전체는 3.3제곱미터다, 1,044만원입니다. 어, 자, 여기는, 자, 보시면은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우리가 24, 5평형대가 오히려 대부분 다 비쌉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컨디션이죠. 서울도 마찬가지죠. 30평형 때보다는 20평형 때가 평당가가 더 높죠. 40평형 때보다는 30평형 때 평당가가 더 높고 이게 일반적인 건데 어, 인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오래된 아파트고 이 거의 그 가격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자, 탑6 중에 랭킹 5위는 창릉 신도시입니다. 창릉. 자, 고양시는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고양시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만이 넘어갑니다. 가구 수도 37만여 가구가 됩니다. 이게 고양시는 굉장히 많죠. 자, 이 고양시는 지금 평균으로 보면 전체가 3.3 제곱미터당 평당 1,100만 원입니다. 1,100만 원이고 여기는 이제 참고로 60 제곱미터, 85 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이제 전용이기 때문에. 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형대로 계산하면 24평형에서 33, 4평형대그 사이가 어 평단가 가장 높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평형대를 또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어느 지역은 어느 평형대가 강세가 있냐? 전반적인 게어 24평형대가 비싸지만 신도시는 또 30평형대가 또 강세죠. 어 이게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때요? 20평형대가 비싸 아, 왜?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예. 그 외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30평대가 대부분 공급이 많고 더 강세가 있다. 뭐 이것도 참고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때 팁입니다. 오늘 팁을 지금 두 번째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팁을 좀 주셔야 됩니다. 뭐 계좌 번호라도 이게 이제는 써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나. 너무 이게 무료 강의를 알짜 강의를 제가 해드린 것 같아요. 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자꾸 농홍철톤이 나오려고 그러지? 고양시 이 이제 덕양구죠. 어 바로 이 창릉신도시는 이제 에, 그 덕양구 쪽에 있기 때문에 일산 어, 고양시가 세개 구죠. 일산 동구 서구 덕양구인데 이세개구 중에 덕양구가 지금 으, 가장 뭐뭐 뭐 덕양구가 이제 삼성도 거기 있고 오릉지구도 거기고 있 신도시가 대부분 거기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고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 조정대상 지역에서 일산에, 어, 고양시의 다른 지역들은 해제가 됐지만, 킹테스가 있는 지역, 오릉지구, 삼성지구, 이런 어, 택지지구가 있는 지역들은 아직 해제가 되지 않았죠. 그만큼 어,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드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는 전체가 3.3제곱미터당 1,130만원입니다. 예.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60제곱미터 85제곱미터, 그러니까 24호평형에서 34호평형이 강세다. 아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어자 여기는 이제 고향 삼성이라든지 뭐오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젊은층들이 신혼부부라는 젊은층들이 많이 대거 어, 지금 거기에 예, 지금 살고 있고 어, 젊은 어,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지역이죠. 특히 여기는 이제 뭐 방송이라든지 이 미디어 관련된 어, 일산 킨텍스죠. 그다음에 이제 어, 김포의 향산도시. 부천의이 미디어 서쪽에 미디어 라인이 있는 쪽이다. 그래서 부천 대장 지구도 그렇고 이 지금 고양시도 그렇고 미디어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많이 포진이될 겁니다. 미디어 벨트. 제가 명명했습니다. 미디어 벨트. 예. 자, 덕양구 실거래가는 그렇고요. 자, 다음은 탑6 중에 랭킹 4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킹 4위는요. 부천의 대장 지구입니다. 네. 자, 이 부천은 인구가 82만 가구, 정 인구가 82만여 명 정도 되고요. 가구수가 32만 가구 정도 됩니다. 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 지역은 전체를 이 분홍색으로 보면 3.3제곱미터당 1262만원입니다. 어, 고양시보다더 높습니다. 예, 높아요. 자,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어, 2삼 30평형 대가 강세를 어, 보이고 있다. 어,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이 지역은 좀 재밌습니다. 아주 소형보다는 이 85제곱미터가 더 강세다. 어, 사실 은이 부천이 어, 나중에 40평형 대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뭐, 어, SMCMC 부동산 길라잡이나 생방송 쪽에 뭐 고민 상담하면서 부천의 지역도 많이 언급해 본 어, 적도 있지만 거기 미디어 센터가 들어서는 그런 지역들이 앞으로 소득 수준이 부천에서는 조금 높은 지역들이 포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지금 40평형대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40평형대가 높은 중대형 평형대가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어,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부천 대장지구는 어, 부천에서는 이제 김포공항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 아까 뭐 인천도 그렇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게 GTX 노선에 있는 인천의 이제 송도라든지, 어, 인천시청역이라든지, 뭐, 어, 종합운동역이라든지 장 부평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GTX역이 들어설 지역과 이삼기 신도시가 들어설 지역을 동시에 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자 부천도 집값이 많이 안 오르고 이런 지역이었지만 이제 GTX가 들어서고 또 부천 대장지구 같은 경우도 바로 이 마곡지구 마찬가지입니다. 개항테크노밸리나 어, 부천 대장지구도 이 지금 대기업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마곡지구랑 가깝게 위치해 돼 있고 또이 어, 지금 신규 택지지구의 일자리들이 정말 그 정부의 계획대로만 정착이 된다고 한다면 꽤나 괜찮은 어, 도시가 될 수는 있겠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 남양주 왕숙지구에 있는 남양주입니다. 자 남양주의 어 남양주 대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수가 남양주가 약 70만 명이고요, 가구수가 23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예, 자 남양주도 생각보다 우리가 인구수가 꽤 많습니다. 거의 뭐어 100만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70만 명이 있다는 것은 꽤나 남양주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남양주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서 원래 사실은 그 송도에서부터 가는 GTSB 노선이 남양주 평내라든지 이런 지역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제 계속 끌고 들어와서 왕수까지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갈 수밖에 없다. 왜? 6 6 0 0여 가구로 갔다가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교통을 글쎄요. 그렇게 안 좋게 한다고 한다면 정착이 되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논여겨봐야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 지역은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3.3제곱미터당 남양주의 다산동은 3.3제곱미터당 1,400만원입니다. 꽤나 높습니다. 왜? 다산신도시에 최근에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거기 뭐, 어, 한양수장이라든지 이 지금 강변에 있는 그 아파트는 30평형대가 거의 뭐 9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꽤나 높다. 어, 자, 요 지역도. 요 지역은 60제곱미터 이하가 평균적으로 높고 24평, 33평이 평균으로 2등을 차지하고 있다. 좀 이런 통계가 지금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제가 구체적인 것은 아마 그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제가 또 조사를 해서 나중에 또 그런 갖는 시간 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금 여섯 개 지역의 어떤 주변의 시세를 감을 익히자라는 겁니다. 자, 남양주가 왕수치구 6만 6천 가구까지 들어선다고 한다면, 거의 그 남양주 다산신도시까지 다 한다면, 구, 기존 시가지까지 한다고 한다면, 어, 꽤나, 어, 뭐, 10만 가구가 훨씬 넘어가는, 어, 그런 어떤 신규 아파트만 해도, 뭐, 그런 감으로 보셔도 될것 같은, 어, 지금 분위기입니다. 자, 탑6 중에 랭킹 2등은 바로, 네, 하남시입니다. 하남시. 하남 교산지구가 들어설 하남시입니다. 하남시의 인구는요, 27만 5천여 명. 하남시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근데 하남 미사가 들어서고 또 하남의 위대신도시 하남이 들어서다 보니까 신규가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고 가구수도 이제 9만 가구가 좀 넘어갑니다. 자, 이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야 높습니다. 3.3조 정도 2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2천만 원이 넘어가요. 자, 여기도 85제곱미터 초과. 그러니까 33, 4평형, 여기도 뭐 37평형, 39평형 이런 게또 많이 있습니다. 이, 이 지역이 평당가로 굉장히 높은 것도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이고, 하남미사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30평형 때가 10억을 실거래가 찍었습니다. 네, 거기 5호선이 들어서는 그정거장옆 쪽에 그 상업지역의 주상복합은 10억을 넘어서서 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경기도, 뭐, 이미 강교 신도시라든지, 뭐, 또, 동탄 2신도시 같은 경우도, 어, 지금 10억 난지나 이런 지역도 30평형 때가 10억을 넘겼지만, 참, 어, 이제는 경기도권의 10억 클럽이 계속 늘어나는 어 그런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남시의, 어, 지금 실거래가, 이, 그거는 이제, 위례신도시도 하남에 포함됐기 때문에 꽤나 이제 높게 채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라는 거죠. 바로 하남교사는 위례신도시의 하남과 하남미사신도시의 하남의 사이에 있고, 자, 이 지역은 지금 3호선이 강동구까지 와 있는 이 3호선을 가밀지구를 거쳐서 여기까지 끌어내겠다. 뭐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어, 실은 가능성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 삼호선 연장이 바로 현실화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강남을 한 번에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바로 이 삼호선 라인으로 감통을 할수 있는 강남권의 이런 좋은 입지가 바로 한남교산신도시다네 그렇게 되는 거죠. 대방의 탑6 중에 랭킹 1위. 네 랭킹 1위는 바로 과천입니다. 과천. 경기도의 강남, 중강남, 경기도 과천입니다. 이 과천은요 인구수가. 어, 고작 58,000 명입니다. 가구수가 고작 19,000 가구 안되는 18,000 가구입니다. 고작, 고장. 고작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지만 왜 이렇게 과천이 그래도 랭킹 1일까요? 바로 서초 강남의 적금성이죠 접근, 예. 모든 부동산은 일본지는 강남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강남과 가까운 지역이 시세가 높고 강남과 가까운 지역이 부동산에 가장 큰 영향을 빨리 받는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될것 같은데. 자, 대단합니다. 무려 어, 2 이인 한화과는두배 차이 납니다. 전체가 4,154만 3.3제곱미터다. 어, 2019년 4분기 현재 바로 전분기죠. 어 굉장히 높게 차지를 하고 있다. 야, 놀랐습니다. 평균인데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24호 평형도 포함이 되겠죠. 그 이하가 바로 5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평당가가. 자, 어, 과천은 지금 과천 정보 지식 타운도 뭐 부장을 했었고 어~ 기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한다면 칠천여 가구 정도 되지만 가구 수는 적지만 적지만 바로 이건 또 어떤 분양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어~ 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지역에 전입을 하기 위해서 어~ 바로 일 순위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전입했던 분들 다시 어~ 좀 줄어들고 있다 왜 정부가 이제 이 어떤 청약의 실고지 요건을 갖다가 일 년에서 그지역의 실고지 요건을 일 년에서 이 년으로 연장하는 그런 안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예정돼 있던 그 어떤 분양을 못 받고 다시 전입을 하는 상황이 떨어 발생을 해서 어좀 전출가는 인구가 조금 늘어났고 또 최근에 인구수에 비해서는 여기 좀 유의해야 될게 인구수에 비해서는 물량이 지금 입주 물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또 단점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단점과 장점은 함께 염두를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바로 지금. 여섯 개의 바로 어 3기 신도시가 들어갈 지역을 지역에 랭킹을 한번 그 순위를 먹여 봤고요. 자, 이제 앞으로 또어 여러 가지 제가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그 지역의 분양가 어 최근에 그 주변 지역의 분양가 또뭐 인구수, 또 가구수 이런 모든 것을 또 집중적으로 어 계속해서 어,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